보통 아이들이 눈이 나빠지면 안경점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왜 처방이 필요한가요? 가성근심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필요 이상의 높은 도수가 들어가거나 심한 경우에는 안경이 필요 없는 아이한테 안경을 씌우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아이들 눈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영유 안과 검진을 몇 살부터 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어려도 일단 애가 잘못 보는 것 같다. 그런 의심이 되면 바로 병원에 와야죠. 아이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한쪽만 잘안 보이고 그럴 때 본인은 모르죠. 엄마가 관찰을 했을 때 애가 찡그린다, 머리를 이상하게 돌리고 본다 등등. 그러면 그때는 빨리 와야 되고요. 정상적인 발달을 한 아이들은 제대로 좀 시력을 재고 기계를 이용해서 검사하려면 만 3돌이 지나야 그 숫자를 알아야 좀 검사가 됩니다. 영유아기의 안과에 가장 많이 오는 흔한 질환은 뭔가요? 뭐 애들도 어른 오는 병이 다 올 수 있거든요. 환절기에는 알러지 결막염 제일 많습니다. 꽃가루, 미세먼지, 그리고 비염 있는 아이들이,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눈에도 흔히 영향을 받으니까 알러지 결막염 흔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또 눈병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유행성 각결막염,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막 학교에 다 퍼지기도 하고 휴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질환도 흔하고, 사실 더 흔한 거는 학교에 가면 애들 안경 낀 애들이 많잖아요. 그냥 근신, 안시, 뭐 질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신 애들이 많고, 사시가 있다거나 속눈썹이 눈을 좀 찌른다거나 그런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막 부셔하거나 이런 애들은 안구건조증? 안구건조증은 모든 연령에서 다 올 수 있는 질환인 게 환경이 좋지가 않잖아요. 뭐 미세먼지도 있고 모니터 보고 스마트폰 보고 실내 습도가 낮다거나 누구나 건조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뭐 안구건조증을 그렇게 괴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까지는 드물거든요. 그러면 다른 질환이 동반돼 있지 않은지, 뭐 눈꺼풀의 문제라든가 알러지라든가, 대개는 그냥 눈이 좀 예민한 거죠. 예민하고 뭐 알러지 같은 게 있으면 각막에도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나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비비는 애들 조심해야겠다. 영유아기에도 심각한 안과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나요? 실명을 빚는다거나 뭔가 시력이 매우 저하된다거나. 예, 가끔씩 있죠. 뭐 일단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뭐 인큐베이터에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미숙아 망막증이라는 게 잘 관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아기들도 백내장, 녹내장 생길 수 있습니다. 선천 백내장, 선천 녹내장 굉장히 위험한 경우이고요. 그 밖에도 망막에 생기는 질환들도 뭐 어른보다는 발생 빈도가 낮으면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의사 있을 때는 병원에 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눈은 이제 보는 기관이잖아요. 보라고 있는 기관이니까 잘 보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시력이 발달되는 시기 7살에서 길게 10살까지로 보거든요. 그때 안경을 꼈을 때 1.0 봐야 돼요. 안경을 껴도 0.5다 10살 때까지. 그럼 나중에 라식을 하건 렌즈 삽입을 하건 뭘 해도 0.5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력 발달이 제대로 안 된 약시라는 거죠. 그런 약시 의심될 때는 거기에 맞는 치료, 안경 처방, 수술 그런 걸 통해서 눈을 잘 보게 해주는 게 그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애들은 색각 검사, 진로를 결정할 때 그런 거, 색약 그런 게 없는지, 그리고 사시 검사, 입체시 검사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입체시 검사는 뭔가요? 우리가 뭐 3D 영화 같은 거 보면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건 두 눈이 어느 정도 시력이 비슷하게 나오면서 정렬이 좋아야 가능한 거거든요. 약간의 사지가 있어 한쪽이 딴 데를 본다거나 한쪽 시력이 안 나오면 입체적으로 못 보거든요. 그런 거를 체크하는 검사입니다. 어른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 사시야와 가상 근시인데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애들의 눈이 안쪽으로 몰렸다고 병원에 데려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사시가. 가만히 보면 애들은 이 눈과 눈 사이 여기 살이 많고 아직 콧대가 이렇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쪽 흰자위보다 안쪽 흰자위가 덜 보여서 검은자가 몰린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죠. 그걸 가성 내사시라고 하는데요. 집에서 간단히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프레쉬 같은 거를 딱 비춰보는 겁니다. 또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프레쉬를 키면서 사진을 가까이서 딱 찍었을 때 그 프레쉬가 우리 각막의 가운데에 딱 양쪽 다 초점을 맺고 있으면 그거는 눈의 정렬이 좋은 거고, 한쪽은 불빛이 정가운데 있는데 한쪽은 바깥쪽에 있거나 안쪽에 초점을 맺히고 있다. 그럼 눈이 한쪽은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거 이제 허쉬버그 테스트라고 하는데, 집에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돌사진 같은 거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성 근시, 또 이제 가짜라는 거죠. 근시가 아닌데 근시처럼 보이는 거. 우리 눈의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한다고 그랬는데, 근거리 작업을 너무 많이 하면 수정체가 긴장을 한 채로 풀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기계로 검사해보면 근시가 있네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는 조절마비제라는 약을 넣어서 수정체의 긴장을 쫙 풀어주고 다시 검사해보면 그게 진짜 근시인지 가성 근시인지. 보통 아이들이 눈이 나빠지면 안경점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안과에서 처방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처방이 필요한가요?
방금 말씀드린 가성근신인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특히 처음 안경을 맞추는 경우에는 그런 조절마비 굴절 검사를 하지 않고 안경을 그냥 처방했다가는 필요 이상의 높은 도수가 들어가거나 심한 경우에는 안경이 필요 없는 아이한테 안경을 씌우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검사는 안과에서 한번 해보고 첫 안경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시인 아이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원시는 꼭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도수를 적절하게 조금만 넣어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드물지만 프리즘 안경이라 그래서 눈의 정렬을 보는 검사들을 했을 때 눈이 조금 모여 있거나 나가 있거나 그래서 아이가 두 개로 보인다거나 그럴 때는 프리즘 안경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안과에서 어린이들은 처방을 받아서 안경을 맞추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